지금은 회사 그만두고 백수로 있고 세연이랑 여행 가요. 너무 신난다. 태어나서 첫 해외여행이야. 안녕하세요. 와, 감사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동. 와, 기빈이다. 우와.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이 영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뭔가 두려웠거든요, 혼자 가기. 근데 세안이랑 뭔가 다 같이 가면 중국어 못해도 마음이 짱 세지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서 같이 신청해서 왔어요. 일단 해피세아님 보고 싶어서 이게 가고. 실제로 만나본 해피세아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소녀소녀하다? 아, 정말요? 예쁘다고 해주세요. 예쁩니다. 새로운 여행들 찾고 있었는데 마침 네, 영상을 보고 신선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우와. 네,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신선한 여행이 되어야 할 햅새 투어. 첫날은 사실 비가 조금 왔는데요. 이렇게 반응 좋은 우리 해파리들 좀 보세요. 첫 일정은 쿤밍의 성림. 뾰족뾰족한 바위들이 넓은 지역에 숲처럼 자리하고 있는 곳인데요. 날씨 안 좋은 날엔 뭐 하고 놀면 되냐면요. 소성림을 찍는 미코를 찍는 지연 언니를 찍는 영준이를 찍는 성지를 찍는 성민님을 찍는 재혁이를 찍는 용석이 형 그를 찍는 나. 이제 갈 곳은 구향동굴인데요. 여기가 정말 예쁩니다. 근데 그 전에 배를 탈 거래요. 저희는 지금 강릉에 와 있고요. 여기 보면은 강릉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배 내려온대요. 와! 와! 이렇게 다들 구명조끼 챙겨 입고 배에 오릅니다. 배는 계곡 사이를 한 바퀴 정도 가볍게 돌고 오는 놀이배 정도였는데요. 양쪽의 바위들이 실제로 봤을 땐 더 거대해 보이고 멋있었어요. 너무나 좋다. 다들 잠깐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초등학생 된 것 같다. 맞아. 거 같아. 맞아. 바닥에 금발바닥 같은 거 있었어. 방금. 귀여워. 야. 머리 왜 조심해야 머리 왜 조심하자. 그렇게 동굴을 걷다 보면 이런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석회지형을 만나게 됩니다. 동굴 속이라 약간 어둡긴 하지만 터키의 파묵칼레도 생각나는 정말 정말 예쁘고 멋있는 곳이었어요. 힘을 내. 앞에 무지개 같아, 성지추. 할 줄.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가나 봐요. 와, 안녕. 이런 멋있는 숲 위를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저거. 저 용과. 감사합니다. 이거 피아오랴. 짠! 너무 잘 확인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와, 생각보다 예뻐, 아늑해. 아, 저 완전 좋아요. 저 이런 야단열차 한번 꼭 타보고 싶었거든요. 지금 완전 설렙니다. 이게 타봤습니까? 응. 아, 저는 이 정도면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명이고 또 칸도 많고 이야기하기 편하고. 아까 칸막이 없는 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칸막이 네. 있는 칸이라서 되게 많은 거 좋아요. 폭신한 칸이에요 여기가. 아, 진짜? 저기는 딱딱한 침대 칸거든요. 아, 저는 이렇게 타는 거 처음이에요. 되게 설레는데 네.
지혁이가 너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해놔서 아침에 너무 기대가 돼. 오. 손이 갑자기. 야간 열차의 로망, 야식 타임. 이거 드셔보실 분 있나? 나요. 너무 맛이 너무 좋지 않아요? 신기해. 딸기 우유. 귀여운 건 사야 돼. 딸기 맛일지 모르겠어. 딸기 맛이겠지. 옆에 있는 애도 분홍색이네. 그러니까 얘 때문에 이럴 땐 둘 다 사는 게 맞는 거 아닐까? 아니 너 지금 이미 많이 샀어. 하지만 물밖에 안 샀는걸? 이건 뭔데? 얘는 딸기 우유. 얘는 복숭아 맛. 이건 뭔데? 이거는 모르겠는 맛들. 하지만 귀엽잖아. 그래 둘 다 사. 어 이거 밀크티야. 어 아 아니야 그만 사. 돌아가. 와 레드불. 레드불 한 잔 처음 봤어. 안 돼 돌아가 계산하러 가. 자 계산대는 이쪽입니다. 네. 한국 끓여 이거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집에서 된장찌개를 끓여주시면 된장 한식을 이렇게 먹으면 맛있겠다. 어, 옛날에 한국에서 계란이 일어났었던 네, 이게 선생님 잘 먹어요. 이렇게 중국에서 야간 열차를 이용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짜 시베리아 횡단열차 타고 다니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한 번씩 꼭 이걸 타보고 싶었거든요. 드디어 타보게 되었어요. 제가 원래 여기에서 라이브도 하고 되게 생생하게 열차는 이런 곳이에요 라고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연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자려고 합니다. 그러면 잘 자요. 비용. 다음날 아침 7시 도착! 아직은 어두운 새벽 버스 타고 10분 정도 리장 올드타운으로 향합니다. 반나절만에 투그리가 된 해파리들. 별 세 개 이렇게 모래시계 모양 저거 별자리 뭐지? 시골에 온 기분이야. 그런 우리를 맞이해준 유일하게 1층 문연집 고창텐. 요런 뽀얀 국물의 고기 쌀국수인데요. 지금 먹는 꽃차오비시에는요 다리를 건너는 국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주인이 제일 간 다리를 건너서 완전 시험 공부를 못하라고 해가지고 남편이 시험을 합격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 문남성의 대표 음식입니다. 네, 그것을 생각하면서 드셔주세요. 네. 어, 힘든다. 슬슬 종이 트는 리장 고성거리를 지나 오늘의 숙소로 갈 건데요. 짜잔! 리장의 숙소는 이런 느낌! 다행히 얼리 체크인을 받아서 샤워는 하고 준비를 하고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숙소가 너무너무 예뻐서 다들 감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준비를 마쳤고요. 리장 구경 한번 해볼까요? 옛날 모습, 옛날 감성이 그대로 숨쉬고 있는 리장 고성의 시장 골목. 예쁘다. 바로 이런 예쁜 풍경 때문에 해피세아가 리장에 꽂혔던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 해파리들이 꽂힌 건 저거 저거 야 이거 마 이거 바로 요거트 아이스크림. 히히 다 같이 먹고 있다. 맛있습니다. 앞에 팝 뚫은 게 진짜 맛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우와 장미꽃이 들어있어. 우와. 리장 고성의 기념품 중 하나인 장미꽃빵. 어때? 나하고 문조먹고도 제대로 어울릴까? 고성 골목골목 먹을 것들이 한가득이었는데요. 이번 건 리장 스타일 백설기. 백설기 위에 시럽이 올라가 있구나. 아니 먹어도 됩니까? 네 맛있다 맛있다. 먹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볼거리도 가득합니다. 359라고 했는데 350 딸딸라고 막 실랭기 딸랑이 하고 있는데 가이드님이 320에 뿌려쳐주셨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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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하나 둘 셋. 저녁까지 챙겨 먹고 도착한 곳은 여강천고정. 리장의 소수민족 나시족에게 전해내려오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다룬 천고정 공연인데요.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진짜 살아있는 말도 등장하고 볼거리가 엄청나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잘 기억하세요. 공연 다 끝나고 난리가 나거든요.
집에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 기분이야. 공연에 푹 빠진 우리의 귀갓길 리장 1편 끝. 여기 여자방인데? 탱탱한 피부를 위해서 수분 보충은 필수죠. 립스틱도 필수고요. 이제 그만 문 닫고 돌아가 주시겠어요? Sorry. 안녕. 이번 여행은 모두 투어 와이파이 도시락과 함께하였습니다.